Nine entertain everyone. Sawari khap, pomtsu, yonkei khap. 이번에는 또 많은 기대를 품고 왔는데 일단 너무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제가 많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 마이데이 분들도 빨리 보고 싶고 그리고 식사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여기 그 모닝글로리 요리가 있는데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진짜 맛있고요. 그리고 푸파푸콘 커리도 그렇고 똠양꿍도 그렇고 파시우도 그렇고 파타이는 어제 먹었고 그린커리도 어제 먹었는데 참 맛있는 게 많아요. 늘 이제 데이식스랑 함께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익숙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또 방콕에 저 혼자 오게 돼서 약간은 살짝은 어색하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많은 기대에 품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. 원래 서프라이즈는 따로 있었는데 근데 방금 전에 또 새로운 스페셜함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. Say Yes를 무반주로 살짝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스탬프 형님과 또 피처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좀 제가 태국에 관해 작곡을 한다면 좀 열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분들이 공연장에서 보여주는 이 에너지는 또 열정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담은 곡이면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. 하루가 되어 빠져나가는 사랑을 두 팔로 안고 있을 수밖에 없네. 다 부질없대도 아무런 의미 없대도. Letters with Notes라는 앨범으로 정규 앨범으로 제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이번 공연 명과도 같은데 많은 신중한 단어들이 모여서 편지들이 되고 그리고 앨범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되고 그 앨범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공연으로 또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. 즐겁게 놀아봅시다.